이번 퀴즈는 솔팅입니다. 솔팅은 숫자나 문자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지금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트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걸 뽑아내요. 제일 뽑아내서 이걸 딱 두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작은 숫자들은 왼쪽으로, 큰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리스트 더하기죠. 그죠? 리스트 더하기를 포뮬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넘어왔던 일련의 그룹이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간 일련의 그룹 리스트들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녀석을 뽑아내어서 가운데다 두고, 그죠? 얘보다 작은 거는 왼쪽으로, 얘보다 큰 거는 오른쪽에다 두고 또다시 플러스 플러스로 이두 개의 리스트 더하기를 해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또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엣지 컨디션이 언제 결정나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 둘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엣지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끝! 더 이상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얘의 오른쪽에 뭐 누가 있죠? 4가 있잖아요. 이 사각기랍을 딱 하는 거죠. 그죠? 그럼 3, 4가 되었습니다. 3, 4가 기랍한 다음에 위로 또탱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 1이 있잖아요. 1과 함께 기랍이 되죠. 그럼 1, 3,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1, 3, 4가 위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5가 기랍해서 1, 3, 4,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로 보면은 오렌지 색깔 1, 3, 4, 5, 6, 7, 9 이렇게 순서가 정리되는 겁니다. 요게 오름차순 정렬이고, 요걸 리버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버스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되죠. 그죠? 이걸 한번 해스켈러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리컬전입니다. 리컬전으로서 구성하는데 let in을 쓰면 좀더 편리할 거예요. let in을 쓸 수도 있고 where를 써도 됩니다. 둘다 한번 써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